집에 오니까 야! 저희 집이 일단 너무 쾌적해지는 거예요. 네. 주변에 기름 튀는 건 확인시켜드릴게요. 네. 삼겹살 6줄 6인분이 구워지고 있는데 자글자글자글한 거 보이시죠? 삼겹살이 속까지 이렇게 촉촉하게 익는 건 자이글은 위에서 적외선 빛이 구워주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수육처럼 촉촉하고 쫄깃하고 맛있게 드시면서 그죠? 주변에 기름 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정말 확인하면 할수록 와 기름이 정말 거의 안 튀네. 아니 기름이 지금 없진 않아요. 근데 얘네들이 위에서 끓어오르지만 주변에 안 튀니까 어지럽게 막 바닥을 막 이 미끌미끌하게 튀지 않으니까 보세요. 날아가죠. 기름종이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쾌적하고 편하게 구우면서 네. 예열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툭 올렸더니 기름은 알아서 빠지도록 오. 설계가 돼 있네. 예? 그러니까 건강하고 담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. 언니 기름 빠지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? 제가 아직 기름 받은 서랍을 얌전하게 열어가지고 모여있죠.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야 지금 뭐 몇 줄을 구웠더니 기름이 뭐 아니 정말 오. 이게 우리가 돼지가 삼겹살이 기름이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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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모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. 기름 바지 서랍 다시 올려놔 주시고 우리가 이 정도의 돼지 기름을 네. 삼겹살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쭉 먹었단 얘기예요. 근데 이게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건강에 별로 안 좋으니까 다들 빼고 드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. 네. 건강하게 고기 드시면서 야. 설거지도 이렇게 간편하게 닦을 수 있고요.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진짜. 식은 다음에 네. 이 판이 쏙 빠져 보여드릴게요. 자, 싹 빠지죠. 이게 분리가 됩니다. 뒷면에 열선이 없어. 없어요. 설거지가 끝! 이거 하나로. 앞면에도 열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세척하셔도 되고 네. 연경 언니처럼 바로 기름 싹 닦아내면 너무너무 간편하고 또 하나 고기를 생선. 구웠으면 언니 생선 한번 구워볼까요? 아니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해요. 근데 우리 어른들은 또 생선도 드셔야 되는데 특히 이거 셀레늄 있고 네. 오메가3 많고 불포화 지방산 있는 야. 꽁꽁 얼어있는 고등어 해동하셨나요? 완전 자이글은 미리 5분만 켜놓으세요. 5분 네. 정도 켜놓으신 다음에 네. 기름을 한 도 두르지 않아도 이렇게 꽁꽁 얼어 있는 고등어가 보세요. 안쪽에 그냥 통살이 어머머머머. 아우 지금 스테이크 스테이크 와. 이렇게 툭 잘라지니까 아니 야. 기름을 한 방울도 두르지 않은 담백한 고등어 스테이크 한번 맛보시겠어요? 이거는 언니 먹어볼까요? 드셔보세요. 먹을까? 이게요 이렇게 비가 좀 오고 맞아 꼬꼬하고 쌀쌀한 날은 이런 날은 정말 생선 한 토막 먹고 싶은데 냄새 연기 기름튄 걱정 되셨다면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어머. 아니 겉은 진짜 노릇하고 바삭한데 고등어 고유의 그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이 좋은 기름들도 촉촉하게 육즙을 그대로 잡았어요.